저를 어머니가 버릴 수가 없어서 이제 애 없는 집에 양자로 주었는데 그 양녀를 간 그 집에서 제가 또 너무 운 거예요. 그래서 저를 고아원에다 갖다 준 거예요. 한 달 만에. 그 고아원에서 3년을 살았는데 말로는 이제 어머니는 제가 양녀로 간 집에서 잘 살고 있는 줄 알았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제가 고아원에 있다는 거예요. 그래서 어머니가 고아원에 저를 찾으러 왔어요. 고아원에 있을 때 그 미국 사람들이 그, 그 천주교 그 미셔네리가 그 고아원을 하고 있었대요. 그러니까는 저한테 예수님을 심어준 것 같아요. 네. 3년 동안에. 그랬을 때 이제 기도하는 것도 제가 배웠고 그 집에 와서 우리 가족들에게 기도하자고 밥만 먹으면